청춘을 위한 멘토링 콘서트 신나는 언니들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빛나는 청춘,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신나는 언니들 시즌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의 열중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에너지를 충전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기심. 호기심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는 글을 쓰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그거를 알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느끼지 않으면 항상 그냥 자기가 가진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일단 아까 제가 첫 번째 전제는 지금 없어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뭔가 생각이 있는데 이걸 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쉽게 글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전하고 싶은 딱 한 사람만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나는 누구처럼 글을 쓰고 싶진 않잖아요. 나는 내 글을 쓰고 싶잖아요. 나만 쓸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알맞는 것,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늘 생각하는 것, 그게 나의 무엇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정해주는, 이 사회가 정해주는, 그리고 옆집 언니가 하는 대로,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무작정 저희도 뭐 멘토라고 지금 나왔지만 멘토가 이렇게 하라니까 해서 자기 삶을 선택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나의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진정으로 안에서 뿜어나오는 그 빛나는 나만의 매력을 찾아서 꽃을 피우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 가슴 속에 뜨거움이 말하는 대로 그 정체를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갈 수 있을까? 동장 잔고 없는데 제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갈 수 있을까?